며칠 전 보낸 국화가 전시 중이다. 재옥 씨가 1년 동안 키워서 기증한 국화를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고 판매한다. 수익금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기부한단다. 국화의 다채로운 모습이 관람객들을 사로잡는다. 다 나오고 지문 나오고 다 신기하죠. 신기하고 필라만 한 20일 있어요. 그죠? 이거 저 이런 거 전부 다. 재옥 씨가 심혈을 기울인 작품에 관람객들이 관심을 보이고. 이거 떨어지면 이제 다시 또 닦내가지고. 예쁜 국화의 매력에 단박에 빠져든다. 이거 골랐어. 예, 이게 그 양국이라고 해요. 양국. 이 내년에 이렇게 가르쳐줘. 예, 그래 갖다 놓고 선지. 저 내년에 쌍만 올리면은 그때 가르쳐드릴게. 그래. 또 하나? 하나 더. 하얀 거 있어? 하얀 거. 재옥 씨의 국화는 가을 정취를 느끼는 재미에 더해 기부도 할 수 있어 인기 만점. 소중한 좀 좋은 일 했을게요. 예, 네. 이런 사이에 꽃게 네. 가을 꽃을 드리고 이웃도 돕는다니 다들 기분 좋게 사간다. 아유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, 항상. 예, 예. 예. 그 매년 이렇게 부르뜩 성금 내니까 이게 보통 1년 애써서 가꾸셔갖고 이렇게 손톱 내놓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도 항상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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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예, 예. 남편이 국화에 쏟는 정성을 지켜봤던 사보 씨는 가슴이 뭉클해진다. 할아버지는 그 병마와 싸우는 걸 자기는 이거로 인해서 싸워 이긴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제 2의 인생을 내가 건지는 셈 치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그랬죠. 이뻐. 나 너무 이쁘다 진짜. 여기 오니까 한결도 보이네. 판매 완료됐는데 뭐. 아니야. 가져가. 그냥 놔둬. 국화가 기대 이상으로 팔려나갔다.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어도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리를 놓아준 것 같아 더 뿌듯하다. 입 딱 벌어지게 아주 기분 좋습니다. 예? 그 사간다고 해서 그 돈이 내, 예? 내가 들은 건 아니지만은 예? 어려운 이웃이 예? 이웃을 같이 예? 돕대는 그 그런 일을 사가니까 그분들도 고맙고 예? 참 행복한 그런 느낌이 와요. 1년에 한 번씩 이런 정도 해가지고 뭐 큰 뭐 사업이 또 아니고 예? 예. 그냥 요런 시기를 그냥 내가 못할 때까지는 하고 싶어요.